충남 에듀이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에듀이슈 지킴이 김현주입니다. 독감 유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독감은 무려 지난해 9월 주의보가 발령돼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라네요. 1년간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독감 감시체계를 구축한 2000년 이후 처음인데요. 호흡기 질환 예방은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예방접종도 잊지 말아야겠죠. 자, 오늘 충남 에듀이슈는요, 미래교육 교원 한마당 소식과 해양수련원의 섬타러 가자 수련활동, 그리고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현판 제막식 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교권회복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과정에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교육을 바꾸는 소중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충남교육청이 4개 교사단체와 미래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미래교육 교원 한마당이 바로 그 행사인데요. 배움의 숨나무학교,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참쌤스쿨 총 4대 교사단체와 교사 주도성으로 연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미래교육 교원 한마당은 충청권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는데요. 선생님들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이 행사가 기획되어졌고, 교사로서의 존재, 가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뭐 고민해보는 뭐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이번 행사가 기획되어지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미래, 오늘의 교육에 내일을 담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단체 간 공동 기획과 실행으로 이뤄졌습니다. 학교에 있는 문제들이 교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성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로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강연을 들으시고 선생님들 마음도 좀 회복되시고,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더 좋은 마음으로 만나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의 마음을 돌보시는 방법,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조금이라도 배워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수업에 관한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행사에서는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의 교사를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학교 자치부터 에듀테크까지 16개 영역의 배움과 나눔 실천 강좌가 개설돼 선생님들이 관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교사 주도성으로 연대하는 공론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미래교육 한마당 회장이 앞으로도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실천하고 사유한 과정과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지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요즘은 최대한 가벼운 준비물만으로 산이든 강가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백패킹이 대세죠. 하지만 이런 계획을 하기엔 경험도 부족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 힐링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커다란 가방에 하나하나 물건을 받는 학생들. 가만 보니 캠핑 장비 같은데요. 아웃도어 능력을 배양하고 자연 속에서 쉼과 휴식을 통해 감성을 치유하고자 마련된 섬타러 가자의 중요 물품들이랍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또 신기한 캠핑용품에 설렘 가득한 학생들. 이제 본격적인 백패킹 출발해볼까요? 우중캠핑은 캠핑의 꽃이라 했죠. 학생들 가을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섬타러 가자는 충남 보령의 보물같은 섬 원산도입니다. 저희 원산도 지역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캠핑 활동을 하면서 뽀얀지기와 자연의 소중함을 기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원산도 일대를 트레킹하며 우리 지역 섬이 가진 매력을 느껴보는 학생들. 이런 체험들이 힘들진 않을까요?
아유,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재밌습니다. 교실 밖 세상에서 친구와 또 담임 선생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이겠죠? 캠핑의 또 다른 매력은 모닥불과 함께하는 먹방 아닐까요? 직접 만드는 요리들, 조금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니 맛은 최고입니다. 오늘 고생스러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산도 타고 하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학생들은 트레킹, 캠프파이어 등을 진행하며 2박 3일 동안 자연 속에서의 아웃도어 활동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학교 학생의 간부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섬타러 가자의 피날레는 바다에서 직접 배우는 생존 수영. 바다는 즐기기에 참 좋지만 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생존 수영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죠. 학생들은 생존 수영을 배우며 협동심도 기릅니다. 여기에 흔들흔들 중심을 잡으며 바다를 즐기는 패들보트 체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네요. 다음은 충남 에듀이슈 단신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미래교육평가체제 전담기구 마련과 현장 지원을 통한 학생 참학력 신장을 위해 9월 1일자로 기존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을 개편 설립한 건데요. 앞으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참학력 신장을 위한 미래형 평가체제 구축과 현장 교수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이 끝났죠. 스포츠의 여러 종목 중 마라톤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 및 정신이 지쳤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데드포인트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이 데드포인트를 넘어서면 세컨드 윈드라는 새로운 즐거움과 안정기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에겐 항상 데드포인트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잘 이겨낸다면 인생에도 세컨드 윈드가 찾아오겠죠? 그 순간을 기다리며 다음 시간에도 우리 건강하게 만나요. 충남 에듀이슈 또 만나요. 안녕!